오드리의 블링블링. 건강하고 예쁜 피부를 연구하는 화장품 전문가 오드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바로바로 판테놀을 가지고 토너 패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 거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판테놀 설명하면서 판테놀은 디판테놀, 즉 덱스판테놀과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테놀은 디판테놀, 그리고 엘판테놀, 두 개 합한 디엘판테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통 디판테놀이 우리가 이제 피부에 사용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됨으로써 화장품에는 주로 디판테놀, 우리가 이제 덱스판테놀이라고 하는 이 원료가 사용이 됩니다. 자, 엘판테놀과 디엘판테놀은 효과가 별로 없고 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 리스트에는 엘판테놀과 디엘판테놀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그냥 판테놀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궁금해서 원료 회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판테놀보다 디판테놀, 즉 덱스판테놀이 보통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판테놀, 디판테놀, 덱스판테놀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판테놀은 피부에 효능이 다양한 디판테놀, 즉 덱스판테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판테놀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덱스판테놀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화장품 판매사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천연사랑에서는 덱스판테놀 75%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었을까요? 자, 그럼 우리 오늘 판테놀을 이용해서 토너 패드 만들기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시피를 볼까요? 자, 오드리의 블링블링 화장품 만들기 판테놀 수딩 토너 패드. 오늘 만들 게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가지로 하려고 레시피를 짜다가 보니까 판테놀이 지성 피부보다는 건성 피부에 좋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 피부들은 판테놀 쓸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지성 피부용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일단 공통되는 부분은 레벨은 초급 수준이고요. 그리고 도구는 저울 스파츌라 비커 두 개, 시약 스푼, 그리고 이제 그 토너 패드를 담을 수 있는 좀 그 특수 토너 패드 그 집게랑 달려 있는 거, 그리고 화장솜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기한은 실온 3개월에서 5개월인데 이제 이번 여름철에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만든다 그러면 지금 6월달이잖아요? 6, 7, 8, 9월달까지 사용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장 피부는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레시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페어 앤 수딩 토너 패드, 건성 노화 피부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너 패드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한테 유행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뭐 화장품에 관심이 없거나 기존에 사용했던 화장품만 계속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요즘의 트렌드를 모를 수가 있는데, 이 토너 패드는 화장솜에다가 그 스킨 제형의 그 화장품을 적셔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팩처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스크팩처럼 붙여놓고 마지막에 이 화장솜의 이런 거친 면을 이용해서 얼굴을 닦아내주는 그런 개념의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킨과 약간 좀 거칠한 화장솜을 섞어놓은 거, 그래서 통에다 담아놓은 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분이 수상, 수상첨가물, 유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상에 보시면 로즈워터,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발효용의 물, 글루코노락톤, 이게 파한데요. 그 지지난 영상에서 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토너 패드이기 때문에 좀 더 닦아낸다라는 개념, 그리고 각질을 좀 더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개념에서 글루코노락톤 5% 사용을 했고요. 판테놀은 어떤 원료와 상승작용이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랑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수상에 로즈워터 락토바실러스 발효용의 물 두 개 섞고 글루코노락톤,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게 가루거든요. 이거를 다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물 액체 형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수상첨가물에 히알루론산 고분자, 우리 좀 껄쭉한 거 있어요. 얘를 10% 정도 넣고요. 판테놀 얘를 좀 고함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75%를 5에서 6% 사용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3, 4% 제가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으니까
겨울철보다는 조금 이런 보습 성분들의 함량을 조금 낮춰가지고 사용하기 깔끔한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건성이다. 나는 정말 이거 사용해야 되겠다. 이거 많이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판테놀의 함량을 5%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헥산다이올 넣어주고 유상에 로즙 오일 0.5g 아주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뭐 한두 방울 정도만 넣으셔도 되고 여기 오일을 녹여줄 수 있는 올리브 리퀴드, 향기, 로즈 우드 오일을 두 방울을 넣습니다. 자, 수상에 좀 특이한 원료가 있죠.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해가지고 우리가 이 락토바실러스 우리 피부에 좋은 유산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부 유익균이라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의 피부에서는 유익균이 많고요. 나이 든 사람의 피부에서는 이런 유익균들이 점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성 노화 피부이기 때문에 유익균을 위해서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 10g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 행사하고 있어서 혹시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성 첨가물 계량한 다음에 유상 따로 계량해서 두 개 섞어서 수성 베이스에 넣으면 끝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스킨 만드는 방법이랑 동일해요. 통에다가 쭉 넣어서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뭐 있죠? 수딩 앤 마핑 토너 패드. 수딩 뭐죠? 진정. 자, 마핑은 뭐냐면 문지르다. 우리 걸레 같은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다른 업체에 화장품 만들어줄 때 걸레 스킨 이런 거 있었어요. 걸레 스킨. 얼굴이 더덜더덜하고 지저분한 걸 닦아준다라는 뭐 행주 스킨, 걸레 스킨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수딩 앤 마핑 토너 패드라고 해봤습니다. 지성이나 트러블용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수상 베이스, 수상 첨가물 유상이 돼 있는데 여기 원료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성이나 트러블들은 얼굴에 이렇게 더덜더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염증도 생기고 막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런 것까지 생기기 때문에 각질을 좀 제거해준다라는 의미 에서 저 위치 헤이즈 워터 들어가고요. 티트리 워터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편백 워터 들어갔고요. 알레 워터 대체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파하가 10%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성 피부나 트러블 피부들은 각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서 안에 있는 피지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글루코노락톤을 10% 사용을 해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갑니다. 수성 첨가물에는 진정작용할 수 있는 거 병풀, 고산,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세 가지를 합해서 10g을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은 뭐 한 가지만 있다면 한 가지로 대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테놀을 1에서 2%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그래도 촉촉한 게 좋다 그러면 2%, 난 좀 매트한 게 좋다 그러면 1%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헥산다이올 보존 효과 있고요. 지성과 트러블 피부에는 어떤 기름이라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피지하고 성분이 좀 비슷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스쿼알란 성분을 0.2g 정도 넣어주고요. 스쿼알란을 녹여줄 수 있는 올리브 리퀴드, 티트리 오일, 레몬 오일에서 각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상 첨가물과 유상 섞은 다음에 수상 베이스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내가 두 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게 만들어 볼까요? 준비됐나요? Ready, action!